자, 이게 모퉁이에요, 모퉁이. 모퉁이 아시죠? 건물의 이렇게 구석. 여기에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계속 노력을 해요. 이렇게 쭉 노력을 해. 노력을 해. 왔어요. 모퉁이 왔어. 돌아서면 여기 성공이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 돌아서면 여기 보여요. 성공이 딱 보여. 근데 대부분 사람이 어디서 그만두냐? 여기서 그만둬요. 여기서 그만둬요. 여기 딱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제. 아예 안 되나 보다 하고 도로 가버려요. 네, 없나 보다. 성공 못하네?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성공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일, 우리 애터미 같이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일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일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저보고 그랬어요. 넌 그 싼 화장품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걸 하냐? 저보고. 야, 니네 화장품 한 세트 10만 원이야. 딴 데 가면 그 100만 원, 200만 원인데, 니네 거 10만 원인데, 그 돈도 안 되는 화장품을, 그걸 도대체 왜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걸 하냐?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어떤 소비자를 만드는, 그 자산을 만드는 그 이론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볼 때는 제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하찮고 작게 보이는 행동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남들이 하찮게 보고 작게 보인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항상 아주 멋진 일, 그렇죠? 뭐 배우가 되고, 아, 연예인 스타가 되고, 운동선수 스타가 되고, 하버드를 나오고, 그럼 부자가 되죠? 딱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사람들한테 돈도 안 되는 일 같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작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정도 하다가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 돌아서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우리는 임계질량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 임계질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노력의 양이 충분히 쌓여야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나 열심히 했다가 아니고 성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 있어요. 그 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가 아니고, 예. 사람은 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 본인. 그런데 다 열심히 살았죠, 실제로. 그러니까 일요일 날 여기 와 계신 분만 해도 열심히 산 게 맞아요. 그런데 성공하기에는 부족한 양을 사셨다는 거예요. 다른 하버드를 나오거나 프린스톤을 나오거나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성공의 양의 노력의 양이, 좀 달라요. 그런데 그 일마다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배우를 한다. 배우를 한다. 그러면은 배우를 한다는 보통 오디션을 몇 번 봐요? 오디션을? 재능이 있는 상태에서 보통 오디션을 최소 몇백 번을 봐야 돼요. 오디션이 뭔지는 아시죠? 네. 여러분 유명한 배우들이 평균 보통 오디션을 몇 번 정도 보는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단역이라도 발탁되기 위해서 단역이라도 하기 위해서 계속 영화 제작사를 찾아가서 자기 써달라고 하는 걸 오디션이라고 그래요. 그 오디션을 그 별 볼 일 없는 단역을 하기 위해서 보통 100번에서 500번을 해요. 배우들이 그거를 안 하고 그만두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발탁될 때까지 단역이라도 요만한 엑스트라도 하려고 그 발탁될 때까지 그렇게 수백 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어서 이제 그 다음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재능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예요. 재능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100번 가봐야 1000번 가봐야 다 떨어져요. 그렇죠? 네. 자, 운동선수도 손흥민이가 저렇게 되기까지는 몇 살부터 축구를 했을까요? 아주 꼬마 때부터 했었겠죠. 수도 없이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손흥민이가 15살쯤 됐을 때 아, 나 이제 축구 그만하면서 이거 안 되잖아 아무것도.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끝난 거지. 네. 근데 끝까지 된다고 했죠. 근데 그것도 전제 조건이 뭐냐?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더 많이 해도 도구를 못 잡으면 더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단순 노동, 맨날 가서 땅을 파보세요. 20년, 30년, 50년을 팔아도 땅을 파도 부자가 못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은행원이 그런 거예요, 은행원이. 재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만으로 부자가 되겠다? 100년을 해보세요, 부자가 되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아셔야 돼요. 부자가 될 만한 일을 잡아야 돼, 일단은. 그런데 그 중에서 재능이 필요하고 학벌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면 다 빼. 나머지 재능도 없어도 되고 기술도 없어도 되고 학벌도 없어도 되는 일 중에서 내가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애터미 학교 없어서 이걸 잡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입증이 된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퉁이를 돌아갈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는 거는요, 오디션 10번 보고 20번 보고 40번 보고 50번 보고 100번 보고 다 필요 없어요. 언제까지 봐야 돼요, 오디션? 달력을 얻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이게. 그게 대부분 다 몇백 번이라는 거예요. 몇백 번 오디션 본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거 절대 안 쉽습니다. 오디션은 매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오디션을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봐요. 무슨 영화를 갖다 매일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럼 도대체 오디션을 100번 보려면 얼마 동안 해야 돼요? 보통 10년 한다, 10년. 10년 동안 맨날 단역 하나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배우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 김태희 같은 사람 빼놓고. 김태희는 워낙 인물이 잘생겨갖고, 그냥 감독이 그랬대. 저분은 얼굴은 예쁜데 연기를 못하는데 그러더니, 연기가 무슨 필요해서 얼굴로 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본인, 그건 이제 본인의 뭐랄까, 운이에요, 운, 그건.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런 연기로 승부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끝도 없이 오디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재능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애터미는 그런 재능은 필요 없죠. 언제까지 해야 돼요? 모퉁이를 돌아서 이걸 보일 때까지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임계실량이라고 해요. 자, 임계실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회장님이 지난번에 뭐 100명씩을 만나라 그랬어요. 100명씩. 사실은 100명씩을 진짜 만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만나면 1년은 끝나요, 사실은. 근데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1년이 몇 명이에요? 365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렇게 만나느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애터미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몇 명이나 만나는 것 같아요? 100명 만나면 무지 많이 만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실제로 그래요. 근데 진짜 하루에 한 명씩 맨날 만난다. 에이코아를 진짜 하루에 한 명씩 한다. 그래서 3년 한다. 100% 성공해요, 제가 볼 때. 100%. 동그라미 치시면, 이게 에이코아 그 점검 리스트에 동그라미 치는데 3년 동안 동그라미를 100, 다 쳤어. 빈칸이 없이. 제가 장담할게요. 100% 성공합니다. 안 되면 저희 집에 와서 누트로 누우세요. 제가 먹고 채워줄게, 제가.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사실 저도 그렇게, 저도 그냥 못했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자, 임계실량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A가, 다시 한번 여러분, B로 이렇게 있을 때 같은 어떤 물질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바뀌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액체로 있었는데 기체가 돼야 이게 날라와. 그러면 같은 물인데 바뀌죠. 질량은 똑같아요. 지구상에 있는 물의 질량은 똑같습니다. 이게 액체나 기체나 뭐 다 똑같아요. 고체나. 얼음은 고체죠. 근데 성격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성격이 달라지는 점을 뭐라 하면 임계점이라고 얘기해요. 물리학적으로. 임계점. 그래서 이 성격이 바뀌려면 반드시 임계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성공자가 된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그 사람 사람이 달라졌어.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같은 사람인데 달라졌어요. 내가 옛날에 봤을 때는 보통 사람이었어. 그냥 몸빼치마 입고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줌마였는데, 오늘 보니까 막 사람이 뭐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갖고 탁 얘기하는데 뭐 자세도 되게 당당해지고 막 이렇게 딱 나서 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달라졌네. 이 보통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반드시 임계점을 통과해야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냥은 절대 안 바뀌어요. 임계점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왜 사람이 성공을 못하냐? 임계점을 통과를 못한다니까. 임계점을 왜 통과를 못하냐? 이 점을 왜 통과를 못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서 물을 말씀드릴게요. 물을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데 임계점이 되면 100도라는 물에 도달해야 돼요. 100도. 그래야지 이 물이 자연기화가 아니고 끓어서 빨리 기체가 돼요. 물론 물이 끓이지 않고도 이렇게 접시에 놔두면 증발해요. 근데 부지 하세월이에요. 그런데 내가 빨리 이걸 기체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이걸 끓여야 되거든. 그럼 100도로 끓여야 돼요. 만약에 10도로 천천히 끓여. 그럼 이게 거의 기체가 빨리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100도까지 가는 거를 여기다가 불을 붙여서 100도까지 가는 걸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요 임계점을 통과하기까지 필요한 양을 임계질량이라고 해요. 이거. 임계질량.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건 과학이에요, 여러분. 제 운이 좋아, 재수가 좋아.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어쩌다 있어요, 어쩌다.
그래서 뭐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대부분 자연의 이치라는 게 다 과학적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이 부자가 되는 건 과학이다 기억을 해주세요. 부자가 되는 건 과학이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계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계 실량이 쌓여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이 성공하려면 임계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하려면 반드시 임계 질량이 쌓여야 돼요. 임계 질량이 쌓이지 않으면 성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간에 관계없어요. 오래 했다고 이게 쌓이느냐? 물을 10도로 계속 끓여. 10도로 계속 끓여. 그러면 이게 빠른 속도로 기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전기요금만 많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아시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이라고 그러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습관, 스티븐 코리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습관이 있다. 근데 그런 습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자, 그 습관이 임계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만든다. 그러면 그 임계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것도 이치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습관을 만드는데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습관을 만드는데 1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년 걸리는 사람이나 1년 걸리는 사람은 임계실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 얘기한 게 이거예요. 하루에 100명을 만나라. 그러면 이 임계실량을 채우는 기간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짧아지겠죠. 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예. 제 얘기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루에 한 명씩만 꾸준히 만나서 애텀 제품을 전하고 애텀 얘기를 해도 충분히 임계실량이 쌓여서 이점을 통과하는데 보통 하루에 한 명을 하느냐?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저도 근데 초창기에 했어요, 제가. 초창기에는 하루에 한 명 이상씩 했죠. 거의 한 1년을 정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게 쌓여서 제가 임계점을 통과한 거예요, 사실. 한 일주일 열심히 해. 그럼 한 열흘 또 쉬어. 열흘 쉬고 또 그다음 생각나면 또 나가. 또 한번 얘기해. 그다음 또 깨져. 그럼 또 한 2주 쉬어. 2주 쉬고. 그러니까 사업은 무지무지 열심히 했지. 1년, 2년, 3년,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다 더해보면 며칠 한 거예요? 일주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이것까지 습관이 뭐예요? 습관이 뭐예요? 매일 한다는 거죠. 매일. 매일 안 하면 습관이 아니에요? 담배 끊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틀 끊고 하루 피워. 끊은 거예요? 안 끊은 거예요? 안 끊은 거죠. 그건 습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본인이 끊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난 담배 끊었어.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 임계질량을 채워야지만 내가 임계점을 넘게 되고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건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대충 나 조금 채우고 한번 넘어가 볼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빠른 방법은 이걸 채우면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만들면 돼요. 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그다음에 이건 이제 임계질량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얘기하면 비행기가 제가 맨날 얘기 드리죠.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에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바퀴 떠요. 이륙하죠. 이륙. 그러면 이제 딱 떠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네, 날아가. 근데 여기서는 비행기가 활주로 달릴 때는 달려봤자 어디가 끝이에요? 활주로? 끝이죠. 네, 끝이에요, 끝. 네. 그런데 뜨면은 활주로 끝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요? 우주까지 가요. 그러니까 성격이 A라는 이 비행기와 똑같은 비행기인데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임계점을 통과해서 날았다는 거예요. 임계점이 이게 임계점이에요. 비행기로 가서는 이게 임계점이에요. 이게 이륙을 한 점이 임계점인데 이게 시속으로 보면 350km예요. 350km로 달리면 양력이 생겨요. 비행기라는 게. 그래서 그 무거운 기가 붕 뜹니다. 양력. 네. 비행기 날개가 그렇게 생긴 거죠. 그 양력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가 350km예요. 그런데 350km를 가는데 비행기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전속력으로 가죠. 가다 쓰고 350km 가는 비행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100km로 오늘 한번 떠보자. 100km로 오늘. 그럼 떠져요? 안 떠져요? 안 떠지죠.
이거는 무조건 물리학적으로 350표가 돼야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노력해서 인계질량을 나는 일주일에 한 명씩 만나서 또 하나 해볼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통하지 않아요, 그건. 자연의 법칙에 맞지 않아요. 성공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인계질량은 이건 자연의 법칙이라니까. 이걸 어기고 나는 이걸 좀 덜 채워서 해보겠다.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 나는 그러면, 로얄 클럽, 크라운 클럽 가기 싫어. 나는 판매사가 내 인생의 목표야. 한 달에 200만원. 그러면 그런 분은 일주일에 한 명씩 만나세요. 그럼 돼요. 그럼 돼요. 목표가 처음부터, 1년에 1억 벌고 2억 벌고 4억 벌고 5억 버는 게 아니고 10억 버는 게 아니고 나는 목표가 1년에 1000만원 버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인계지량이 확 줄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만큼 벌어도 되죠. 그런데 판매사가 되면 섭섭한 게 뭐냐면 상속을 해줄 때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상속을 해줄 때 판매사 상속을 해줄 때.